지낼만하죠? 예. 저희는 이 저 조명등 밑에 있어서 늘 한여름 같아요. 그런데 좀 춥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예. 화물마다 가득가득히 채워져 있는 꽃을 보십시오. 요새 뭐 지천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사계절을 총망라한 꽃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모여있든지. 요새 장미 한 송이 얼마예요? 뭐 1,000원, 1,500원, 뭐 1,300원. 700원 하는 동네 어디? 그래요. 예. 저녁 식탁에 늘상 뭐 이렇게 뭐 뜨끈뜨끈한 뭐 구수한 된장찌개 그거 이제 조금 우리 지치지 않았어요? 예. 내일 주말 저녁상에는 장미 한 서너 송이 향내나는 저녁상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고요. 예. 자, TV는 사랑하시고 오늘은 과연 어떤 꽃 향내나는 추억담을 네. 얘기해 주실 분인지 지금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장미향기 같기도 하고 떠지 보면은 국화향이 날 것 같기도 한 그 예. 추억의 그런 향기를 가진 분들을 모실 텐데요. 예. 이분은 참 요즘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뭘 하고 있을까? 예. 미남 탤런트 장동건 씨를 모시겠습니다. 장동건 씨 나오세요. 해지는 것 같죠?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예. 저도 해도 될까요? 예. 아니, 저도. 예. 예. 아니 난 이렇게 잘생긴 남자 보면은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남자가 생기려면 남자가 생기려면 이만큼은 생겨야지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이렇게 근사한 얼굴을 못 본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장동건 씨 요새 어디 갔느냐고 예.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잘 나왔어요. 요새 네. 그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는 이제 그 제가 학교 다니느라고 좀 방송이 뜸했었고요. 예. 음반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홍보하고 있고. 예. 또 드라마 새로 들어가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 뭐 쉬는 기간이 아니었네요. 자꾸 웃지 말아요. 저 원래 좀 작아요. 자, 오늘 TV는 사랑하실 거에서 네. 누구를 만나시려고요? 그 분만 이렇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예. 그 어떻게 보면 첫사랑일 수도 있고. 아. 예.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요?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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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예. 그 저기 뭐 이렇게 엄청난 예. 분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시면은 그것도 국민학생이 그런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해보니까. 예. 근데 정말 네, 그 예. 예. 여자분들만 남자 선생님을 좋아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잘생긴 남학생들 여자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랬었나봐요. 예. 예. 그, 국민학교 4학년 때는 뭐 잘생긴 남학생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예. 그때는 다 뭐 고만고만 했겠죠. 예. 그럼 예. 그 어느 학교예요? 아, 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네. 독산국민학교. 아, 네. 독산국민학교? 네. 네. 독산동에는 독산국민학교가 있군요. 예. 선생님 좋은 아문이요. 안자 정자 애자. 안정혜 선생님. 예, 안정혜 선생님. 야, 국민학교로 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독산국민학교 저 동창 여러분들 오늘 아주 네. 추억의 교정을 함께 거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예전으로 달려갑시다. 청춘 스타 장동건. 호수처럼 맑은 두 눈망울 만큼이나 그에게도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첫사랑이 있었으니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서울 독산국민학교 4학년 신학기 나 장동건은 잘생긴 외모 때문에 신학기 때만 되면 모든 여학생들 사이에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야 우리 장동건이야 우리 반이래. 그래? 3학년 때 나하고 같은 반이었거든? 근데 잘생겼고 알고? 정말이야? 진짜? 웬일이니요? 근데 맞다! 쟤 맞지? 나 장동건이가 일단 교실에 떴다 하면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모두들 입이 떡 벌어졌는데 네.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얘들아 수입품 장국영이보다 순국산품 장동건이가 더 낫지 잘생긴 것도 피곤하구만. 야야야야 우리 담임 선생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눈만 열었다면 동건이 장난기가 신학기라고 예외일까? 그런데 기왕이면 나는 우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좋겠어. 기왕이면 아주 예쁘다. 자, 작전 개시! 짠! 담임 선생님 골려주기는 일단 성공. 그런데 아뿔싸, 이게 웬 신의 장난? 아, 꿈인가 생신가? 예쁘다. 내 앞에 나타난 분은 선생님이 아닌 동화 속의 백설공주였다. 아, 저 예쁜 얼굴. 손색깔 완전 했어요? 아, 부인은 아니고 이제 4학년 아, 처음 올라갔을 때. 아, 올라갈 네. 때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예. 들어오시던 예. 날. 예. 선생님은 안정혜 선생님이에요. 안정혜. 아, 전 장동건이에요.
이름이 예쁘니까 마음씨는 더 곱겠네요, 선생님. 선생님의 미소는 우리 모두를 포근하게 감싸주실 것 같았고 난 선생님과 첫눈을 마주치고부터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무진 노력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선생님과의 첫사랑이 어디 순조롭기만 할까?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날 힘들게 했던 것이다. 어쭈? 너희들이 내 선생님을 함부로 만졌어? 이것들을 그냥... 야, 장동건! 비켜! 내 선생님이야! 어떻게 네 선생님이야?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지? 맞아! 그럼 내 선생님이야! 야, 뭐 씨야! 아니, 놈들이 아니 왜 저렇게 싸우니? 아니, 최도치는 왜 친구들끼리 왜 싸워? 아, 이 따뜻한, 이렇게 선생님 가슴에 푹 안겨서 얘들아, 사랑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란다. 그런데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던 나에게 내 사랑 선생님을 실망시킨 내 생애 최대 자존심 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선생님! 쟤네들 컨닝이에요! 누구야? 컨닝한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앞으로 다 나가. 호기심에 해본 컨닝은 선생님을 무척 환하게 했고 장동원 씨도 누가 컨닝을 하래? 누가? 누가 컨닝을 하래? 여자 집안 정의파였던 선생님. 너네들 셋 다 오늘 하나씩 청소해. 어, 이상하다. 알았지? 사랑은 서로의 잘못을 덮어두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여자 화장실 가서. 오, 오케이. 가자. 사실 여학생을 놀려준다는 사실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드나드는 화장실이 어떤 곳인가가 더 궁금했던 것이었다. 성공! 그런데 아뿔싸. 연속들 또 장난쳤지? 아이고, 아이고. 장동건, 너는 공부뿐만 아니라 장난도 1등이구나. 그럼 그렇지. 선생님은 우리들의 순수한 장난을 깊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선생님 댁을 몰래 방문하기로 했던 어느 날. 엄마! 이것 좀 넣으세요. 아유, 착해라. 아니 근데 이게 왜 날벼락 엄마라고? 그럼 난 뭐야?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분은 엄마가 아니었어. 마음씨 착한 백설공주였다고. 난 일곱 난쟁이 중에 한 명이었고 선생님은 백설공주였단 말이야. 그 후 선생님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선생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고 행여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화냄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가슴을 포근하게 감싸주신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셨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즐거움을 채 나누기도 전 우린 선생님과 정든 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 시간은 평생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도록 하세요. 선생님도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는 건 참 섭섭하지만 앞으로 5학년이 되면은 새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반장. 네. 자려. 예, 반장했어요. 선생님께 경례. 자, 어서들 가요. 동건이가 좋아했던 안정의 선생님. 선생님은 저희에게 참다운 인간상이 어떤 건지를 직접 보여주셨다. 그리고 항상 용서로서 우리를 감싸주셨던 선생님. 사랑과 정이 많던 안정의 선생님. 선생님, 저를 기억하세요. 저 장동건이가 진짜 선생님을 좋아했다는 사실을요. 4학년, 그 한 학년 동안만 담임을 맡아주셨던 네, 말씀이죠? 그러셨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보니까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나는데요. 네. 종업식 날. 이제 지금 정확하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 말씀이 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항상 지니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냐면 예. 이제 한 번 지나간 시간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흔한 말인데도 그때는 전 학생들이 막 울고 다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그만큼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달랐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까지도 다 귀속에 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사실 엄마 이렇게 부르는 아이가 예. 있는 예, 저희 또래 가정을 가지신 어머니 예,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을 찾는 날이요. 예. 그때 저희 이제 학교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두 명 있었어요. 이제 예. 한때 삼총사였었는데 예.
그 주소만 가지고 선생님 댁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아. 그 아침서부터 뭐 거의 한나절을 다 그 동네를 다 찾아다니면서 예, 주소하고 예. 집별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찾았거든요. 그래갖고 초인종 앞에서도 이제 야 네가 눌러 네가 눌러 막 이러면서 아. 그러다가 누르고 딱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예. 뒤에서 엄마 하는 저희 또래 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그럴까 가당치도 않은 어떤 연민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예. 그 남다른 부모님한테서 느낄 수 없었던 예. 그런 뭐 남다른 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팍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예. 그 제가 아까도 여기 나왔었는데 친구랑 예. 이렇게 시험 볼 때 컨닝을 하다가 걸렸어요. 예. 근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린 마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편애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어릴 적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고자질한 학생을 갖다가 더 혼을 내셨어요. 친구들끼리. 아.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 이제 뭐 거의 우상으로 막 받대고 막 그랬었어요. 자, 이제 그로부터 상당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지금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아주 내노라하는 그런 그 이 예능 분야에서 정상의 위치에까지 올라온 훌륭한 탤런트가 되세요. 선생님께서도 어디선가 아마 장동건 씨를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신이 없는데. 자, 예전처럼 참 서글서글한 그 모습으로 교단에 계실런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모습으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계실런지 안정혜 선생님. 네. 예. 지금은 어디 계신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상명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이 아내가 지금 어딘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아내는 바로 장동건 씨의 집으로 올라가는 바로 엘리베이터 아내입니다. 지금부터 장동건 씨의 첫사랑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집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이야. 이게 장동건 씨의 집 앞에 이게 무슨 뭐 저 외국에 온 줄 알았습니다. 여기 낙서인데 지금 이게 다. 야, 여기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오빠 사랑해요. 오빠 한 번만 연락 주세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야, 여기 야, 제 이름도 여기 있어요. 장동건 씨, 이창명 오빠 사랑해요. 제 인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있죠? 예? 안 멋있다. 그럼 내가 뭐 딸 지금 사랑해요. 지우가 이창명 오빠까지는 괜찮죠, 그렇죠? 네. 알았어, 지우. 이제 다 지웠으니까 괜찮죠, 그렇죠? 예. 와, 여기도 있네 아직도. 동건 오빠 러브해요. 야, 뭐 러브해요. 아주 뭐 대단한 것만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장동건 씨의 여성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따라가시죠. 예. 야, 우리 지금 봤더니 제가 장동건 씨가 이 어머님을 많이 닮으신 어머님도 어머님 되게 어떻게 미인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 아니, 솔직히 그래도 어디 본인이 미인이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 그래도 아무리 예? 젊어서요 예. 탤런트 하려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예. 지금은 아니에요. 아 참 멋있다 그래서 탤런트 하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는데 정말 탤런트 하셨어도 장동건 씨보다는 훨씬 인기가 있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장동건 씨가 예,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지금 짝사랑했던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 장동건 씨 어머님이 지금 어머님이 이 생활 기록부라든지 뭐 이런 뭐 모든 걸 다 지금 모아두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아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예. 잠깐 보여줄 수 없어요? 예, 잠깐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야, 여기 보니까 뭐 상장이 너무 많아요. 표창장, 독상, 우수상, 우등상장 너무 많은데 동물이 참 잘했나 봐요. 예, 잘했어요. 근데 이거 누구 섭취합니까?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엄마 닮으셨다. 네? 예. 사진이 지금...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어머니? 이거 무슨 사진? 어려서요? 예. 여기 그럴 때 이게 누가 장동건 씨예요? 아니 요게 장동건이에요? 그 뭐 무슨 물건을 다루듯이 말씀하시네요? 이게 지금 잠깐 이 마이크 좀 잠깐 들어주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 손으로 가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손을 갖다 떼면은 장동건 씨의 팬들이 까무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을 한번 떼볼까요?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아 손님이 잘 안 돼. 장동건 씨 그러면 제가 우리 안정혜 선생님 그러니까 이 4학년 때 장동건 씨가 좋아했던 안정혜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 국민학교 어디 국민학교죠? 독산 국민학교. 알겠습니다. 독산 국민학교로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건 씨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추억의 인물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갈 각오가 돼 있는 TV는 사랑을 짓고 추적팀은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15년 전에 안정혜 선생님을 추적한 끝에 현재 안정혜 선생님은 강남의 한 국민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아, 선생님 어디 계시네요. 아, 예. 같은 1학년 선생님이고요. 어머 1학년? 예. 1학년 선생님. 어쩐지 선생님 딱 보는 순간 1학년 아이들 아주 순수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그런 선생님으로 보이셨어요. 이런 스카프가 너무너무 예쁜 게 딱 보고서 선생님 보세요 스카프가. 아이 왜 그래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탤런트 장동건 씨라고 있거든요. 장동건 씨가 지금 이 선생님 안 선생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왜요? 왜 찾냐면 지금 짝사랑을 했대요. 세상에 혹시 선생님 짝사랑한 학생 없어요? 아이 몰라요. 그럼 아이 몰라요. 여기 좀 빨개지셨어요 선생님. 저는 학생들이 선생님 좋아하는 애들 많은데 저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짝사랑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찾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안정희 선생님의 그 주소를 봐야 돼요. 주소요? 예, 주소를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의도예요. 여의도인지 어떻게 아세요? 저도 여의도인데 네. 집에 갈 때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죠? 아 알겠습니다. 장동건 씨 여의도로 가면 바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어디? 며느리 어떻게 찾으세요? 며느리? 아 저 시어머니 되시는 거군요. 예, 예. 아유 굉장히 정정하시네요. 예. 날씨 들어보니까 경상도 같아요. 예, 경상도. 경상 예천이야. 예천에 자주 갑니까? 예 자주 갑니다. 아 1년에 몇 번이야? 1년에 한 번씩 가요. 1년에 한 번? 12월 30일 날? 예. 그러니까 쭉 놀다가 마지막 날 딱 한 번 예. 갔다가 바로 오고. 예. 예 거기 누구누구 살고 계세요 지금? 거기에 뭐 우리 마동서 분도 계시고 집안 예. 어른들 계시고. 집안 어른들 네, 계시고 네. 아이고 그래서 혹시 그 탤런트 장동건 씨라는 분이 지금 이 며느님을 굉장히 찾고 있어요. 네. 국민학교 때 짝사랑을 했대요. 아이고 짝사랑 마치 이런 눈길이 짝사랑을 했대요. 아니, 선생님을 예. 왜 짝사랑을 하려고 나도 모르려고 예, 그래, 왜 짝사랑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좋아했나봐요. 선생님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지금 애타게 찾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가봐야 되겠는데 안정혜 선생님 지금 이 안에 계시네? 없지요. 어디 가셨어? 뭐 볼링 치러 63에 간다고 갔는데요. 볼링장요? 예. 저 혹시 안정혜 씨 아니세요? 아니요. 안정혜 씨 아니세요? 안정혜 씨 아니세요? 저기 아니 그게 판매 씨네요. 아우. 저 혹시 안정혜 씨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냥 치세요. 아우, 엄청. 제가요, 저기, 혹시 저, 안정혜 씨 아니에요? 네, 친구인데요? 여기 있잖아요. 안정혜 씨 맞으세요? 안정혜 씨? 네. 예. 맞습니까? 맞어요. 예. 여의도 안에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방송국을 드나드는 장동건 씨하고 지척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여의도에 계셨으니까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뵐 수도 있었음직한 거리에 네.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가까이 계셨는데. 이야, 야. 그걸 모르고. 예. 예, 예. 선생님 모습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장동건 씨? 많이 안 변하신 것 같은데. 그대로 계세요. 슬쩍 예. 얼굴이 예. 이렇게 슬쩍 예, 보였는데도. 됐는데. 한 눈에. 예. 예, 얼굴은 많이 안 변하신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워낙 그때 얼굴이 제가 좀 생생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금방 알아볼 수 있겠는데. 지금도 장동건 씨의 4학년 시절과 예. 같은 제자들과 더불어 네.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니까 그 모습 그대로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안 선생님을 예. 직접 한번 예 아유. 단추 잠그고 아무리 예, 제가 좀, 털어드릴게요. 예. 유행이지만 오늘 예. 다 잠그자고 다. 저 똑바로 이렇게 하고. 예. 그것도 탁 넣고 예. 실밥 좀 띄워 실밥 앞에. 아 예, 제가 띄워드릴게요. 예. 예, 이제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예. 자, 예. 이쪽 오셔가지고. 아, 가만히 있자. 아니 좀 뭐...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동건 씨 너무 떨지 마세요. 막 남자분이 막 떨고 계세요. 정말 예.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예. 아 이럴 줄 몰랐는데. 예. 자, 예. 선생님께서 지금 오셨으면은 저 비밀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텐데. 네. 자, 한번. 한번 불러보세요. 선생님! 동건아! 아유, 반갑다, 야. 아유, 너무 반갑다. 네, 좀 받으세요. 네, 저를 아이고. 힘들어 드릴게요. 아유, 아유, 아유. 아이고. 야. 아유,
이름 기억하시겠어요? 아유 그럼. 어 기억하세요? 아, 그럼 알지. 아이고 반갑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도 교편 생활 하시고? 어, 그럼. 아유 너무 반갑다. 선생님 별로 안 변하셨어요. 안 변했어? 예. 아, 난 나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던데. 늙고. 아니 저 아까 모니터 딱 보고 TV 보고 선생님 금방 알아봤어요. 금방 알아봤어요? 예. 그럼 되게 여의도세요? 여의도 어디쯤이에요? 광장 아파트. 아. 아이고 여전하다. 여전하다. 어쩌면 이렇게. 아이고 너무 반갑다. 아유. 아. 너무 반갑다. 네.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아 아니에요. 아니 넌 여전하다. 그때도 캬 인물이 좋아가지고 여자애들이 너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 모르지. 아 그래요? 여자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얘를.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 선생님도 장동구 씨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계신가 봐요. 그런 걸 다시니까. 예. 어느 정도로 좋아했어요, 여자애들이? 여자애들이 막 편지 써가지고 예. 동건이한테 몰래 예. 이제 공부 시간에도 가만히 이렇게 주다가 아. 이제 나한테 들켜가지고 예. 내가 막 야단치고 예. 그런 생각도 나고. 선생님, 제가 짝사랑했다는 거 아셨어요? 항상. 아유, 그거는 몰랐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이고. 실망이 컸겠네. 아이고. 엄마 소리 듣고 제가. 근데 선생님 집에 되게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요. 네. 꼬박 찾아다녔어요. 그때 어디였었냐면 그 독산동 한양아파트 밑에 그 방미곡에 그쪽에 선생님 데이트했을 때 주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찾아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선생님 대문 앞에서 초인종 누가 누를까 막 그러다가 누르고 선생님 나오시고 문 딱 여는데 엄마 소리 듣고 그냥 도망갔어요. 아이고 들어오지. 아이고 실망했겠구나. 너무 실망했겠다. 아유. 아니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장동구 씨를 조금은 좀 편애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컨닝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벌을 주셨어요? 선생님 그거 생각나세요? 제가 예. 한수라는 친구랑 시험볼 때 이렇게 컨닝하다 예. 걸렸어요. 근데 한 친구가 선생님한테 일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저희도 야단 치셨는데 그 고자질한 학생을 굉장히 야단 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네. 그때도 그렇고 이제 좀 컨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야단을 좀 많이 치고 네. 그리고 고자질하는 거 특히 예 네. 잃는 거 친구를 잃는다는 거 그거 좀 야단 많이 치고 못하게 예. 해요. 예. 목소리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도 그러니까. 예. 나는 지금 많이 늙고 늙었지 예. 늙고 이제 뚱뚱해지고. 예. 아니 지금 몸이 날씬하시면 어떠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선생님 심정은 그 집에 와서 엄마 그런 소리에 얼마나 참 실망을 했을까 그것도 마음 아프시고 지금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은데 혹시 또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아, 그 예전이나... 존경을 전제로 한 예. 사랑 뭐 이런 건데 참 예. 처음엔 저 프로그램 이런 프로 저 처음에 이런 저 선생님하고의 만남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몇 차례 반복을 해서 이렇게 스승을 모시는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부터 예. 선생님 어떠세요? 고 구미라가 4학년짜리가 선생님한테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일선에 지금도 계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 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또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런 감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니 선생님도 그러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진짜 아까부터 장동구 씨가 선생님께 넙죽 절하고 난 뒤부터는 네. 계속 손을 꽉 잡고 아유, 손을 놓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두 분이 아주 쳐다보는 그 눈길이. 그러면 우리 둘이 내려가고 조명 끌까요? 그래도 되겠죠. 네. 아유 예. 이 프로 나가면은 네. 선생님 짝사랑했던 네, 네. 사람들 연락 오면 어떡해? 라이벌 걱정하세요 선생님. 자 이제부터는 네. 이렇게 참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정말 네. 몇 년 세월을 정말 그 저 흘려보냈다는 것은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네, 그러게요. 바로 옆에 예. 계셨었는데. 예, 송구스러운 세월이었어요. 네. 오늘 모시고 가셔서 맛있는 예. 음식도 좀 대접을 해 주세요. 근데 정말 하시죠? 이렇게 장동호 씨를 그냥 보내기에는 좀 너무 아쉽죠? 아니, 그렇죠? 요즘, 그래서, 네. 예, 요즘. 요즘 아이들하고 또 네. 이제 동건이하고 또 비교해 보면 제가 요즘 1학년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1학년을 하고 있는데 1학년 때 그 아이 요즘 아이들과 동건이하고 옛날에 이제 네. 그러니까 15년 전 가서 비교하면 네. 요즘 아이들은 참 정말 조금 뭐랄까 네. 좀 너무 조기 교육 많이 시키고 이래서 좀 약은 네. 면이 많이 있는데 네. 그때는 4학년이 됐어도 참 그 순진한 네. 그런 면들이 또 있어요. 네. 우리 장동고 씨가 노래를 참 잘하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선생님만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래 한 곡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거 괜찮겠네. 그렇죠. 장동건 씨가 지금 앨범도 저 병행해서 노래 활동도 겸해서 하는 입장이니까. 저 앨범 나왔어요. 어, 그래. 아이고. 선생님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예. 장동건 씨 노래하는 거 들으시던지. 예, 예. 그러고 장동건 씨는 노래 선생님께 예, 바치는 무슨 노래 좀 들려드리는 게 좋겠어요. 아, 제 앨범에 있는 노래예요. 에덴의 저편이라는 곡인데. 에덴의 저편. 아, 예. 에덴의 저편이 아니고요. 예. 예. 선생님 저기 동건이가 지금부터 노래한대 그러니까. 네. 옆에서 저 디노 쇼 같으면은 저 자리가 한 15만 원 이상 예. 가는 자리. 그럼요. 부야입니다. 혼자 딱 함께 해 드릴 테니까 예. 우리 저 동건 군 노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네. 다른 데서 불렀던 노래하고는 좀 감회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고맙다. 예. 여러분 예. 노래까지 해주고. 박수 한번 쳐. 예. 예. 잘 불러. 예. 장동건 씨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줄 수 있겠니 너의